가위바위보! 진짜 깜빡! 오늘은 라이 씨가 저번에 네. 술 먹으면서 불렀어. 바로 그 곡. 네. 한번 시작할까요? 네, 한번 해볼까요? 진짜 라이 꿈에서 나올 것 같아. 윤꾸윤고 야, 비니님도 이어폰 괴로워. 뺏었어! 그 이어폰 저예요? 이어폰 이게 빼졌어. 저예요? 아, 어쨌거나. 아 그래요.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게 제가 K-트렌드 처음 딱 이제 촬영을 딱 왔던 날 그날 이제 PD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PD님 혹시 신짜할라의 노래 아세요? 그래서 PD님이 뭐? 그게 뭐예요? 이러면서 아 아마 들으면 아실걸요? 이러면서 진짜 라이브인데 이어폰 안 빼신 것 같은데 이걸 딱 이렇게 불러줬는데 PD님이 전 그 노래 몰라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PD님 이거 베트남 국민 노래인데 PD님 뭐 이렇게 어떡해요 이러면서 막 국적 막 의심하고 에이 아이유 코리안 응원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아 내가 이 노래를 난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그런 국민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. PD님도 모르는 거 보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 많은가 보다 했는데 댓글 보니까 다들 알더라고 이 노래. PD님 빼고 다 알더라고. 어선일이고 머선일이고 아, 나 당황했잖아 그래서 아 진짜 웃겨. 아 얘가 그거 계속 부르니까 이제는 들려. 영상 찍는데 이게 들려. 조금 이따 이 영상 봐봐 똑같아. 신자할 윤꾼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저번에 같은 노래인지 찾았는데 네. 이번에는 같이 보여드릴게요. 어떤 거죠? 이건가? 응, 그거. 진짜. 짤, 라이, 또이, 또이 지안, 더 이상. 시간 되돌려주세요. 아, 오. 오! 오, 이거야, 그래, 이거야. 이제 이쁜 언니 나온다고, 이제. 아, 진짜? 아, 오. 나오시네. 아웃사이드 딱 입고, 이렇게. 오, 나 지금 긴장했어. 웃지 마! 진짜 라임 끊인 봉봉 어, 머리카락 휘날리는 것 봐. 나 울어. 주름팬이 좀 울린 거 같아. 내 가사가 이렇게 슬픈 거였어? 아니, 여태 이런 슬픈 가사였는데. 이제 이것도, 오 마이 갓. 우리 이렇게 웃으면 안 돼. 아직도 슬프시대잖아. 사랑이 변했어.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? 사랑.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? 고개 숙여 모른 척 지나가게 나는. 아니 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. 여기는 슬픈데 여기 너무 웃겨. 아, 봄이 오면 기억만 떠올라. 무슨 기억일까요? 집중이 안 된다고. 아 근데 진짜 이쁘시다 그 와중. 하셨지? 어, 나 지금 소름 돋았어. 여기 옆에서 추임새가 오 마이 갓. 아, 이 노래. 나 너무 아, 너무 웃겼어.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? 오래됐어요. 오래된 거예요?
얘 따라하고 있더라. 지금 모르겠어. 아, 약간 그 뭐지? 그 뭐라지? 우리 볼레로 다시... 음악. 아, 볼레로. 이게 볼레로예요. 오. 아, 근데 진짜. 너 덕분에 정말 좋은 음악 듣는 것 같아. 아, 나 코로나. 여기 벽화나 쳐주세요. 아, 근데 가사 진짜 슬프다고. 나 슬프지구? 아, 이 노래 진짜 나 너무 좋아. 나는 그냥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야. 진지하게 들어주라고. 우리 사랑도 가려줘. 그 아시죠? 눈만 안 웃으면 돼. 아, 진짜 웃기네. 이 멜로디가 이제 귀에 박혔어. 머릿속에서 이야기해. 와, 어떠세요? 인생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면 안 돼요. 어떻게 가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. 굉장히 가사가 처절한 가사네요, 이거. 잘하겠네. 너 지금 약간 했다라는 거 같아? 물어보나? 물어! 우리 피디님 물어보나? 아, 와. 야. 꼴렌! 꼴렌! 이거 끝나고 가수분이 울었어요. 아, 진짜요? 진짜요? 하고? 너무 몰입돼가지고. 와.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나오지. 어땠어요? 가사가 너무 트래직한데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죄송하네요. 아니,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막 이렇게 불렀어요. 항상 친구들 앞에서 노래 막 탁 틀면 진짜 나이 이러면서 막 부르고 같이 이제 와우. 막 제가 베트남에서 알바했었다고 했잖아요. 응. 근데 알바할 때도 이제 이렇게 뭐 일하면서 막 응. 제가 혼자 막 흥얼거리면서 진짜 나이 이러면서 막 흥얼대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럼 이제 막 애들이 항상 이런 반응이었거든? 근데 그냥 다 똑같네 반응이. 그냥 국적을 안 가리네 반응이.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이런 약간 이제, 왜냐면 이게 되게 옛날 노래니까 옛날 노래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거 멋져.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한번 그 하롱베이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 해주는 이제 베트남 오빠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오빠가 내가 신짤라의 노래 그 차에서 갑자기 라디오로 신짤라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맞아요. 이거는 차에서 많이 봐요. 차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걸로? 나 이 노래 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따라 불렀죠. 진짜 그때도 역시 나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냥 혼자 막 따라 불렀어. 너무 웃긴 게 이제 우리 진짜 너무 다들 진짜 근데 그때 가이드 오빠가 막 나보고 응어 형 꼭 일어나서 불러달라고 막 일어나서 불러주세요. 이 노래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내가 아 아니요 아 부끄럽다고 막 안녕하세요 그랬지. 했지. 아니 안 했어. 부끄럽다 어떡해. 그리고 가사는 한 소절밖에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 그 가사 지나고 나서 일어나라 해서 못 일어났어요. 일찍부터 좀 말을 해주지. 나 일어나서 했을 텐데 한 소절. 아 진짜 재밌다. 이거 이 노래에 대해서 뭔가 너가 이야기가 많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. 아, 이 노래는 진짜 기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사실 이 노래만 생각하면 약간 베트남의 모든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그치. 그런 베트남의 그 당연하죠. 그 베트남에서 내가 걸었던 그 길 그 블럭 하나하나 막 다 생각나. 바닥에 있던 그 블럭 같은 것도 다 생각나고 그때 있었던 집 건너편으로 이제 풀이 무성한 데가 있었어요. 거기 가끔 이제 베트남 쥐 짱 큰 거 아시죠? 피디님 아시죠? 베트남 쥐가 진짜 이만한 거. 근데 이 쥐가 쑥 이러고 지나가면 그 풀이 후루룩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확
그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서 전화하는 노래를 불렀죠. 진짜. 너 이야기가 점점 더 가니까 예시 씨 소감 한번 들어보고 막 해볼까? 아 저는 저는 원래 이런 약간 되게 슬픈 가사 속에 좀 몰입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나는 곡이었습니다. 울지 마. 아, 네, 노래 좋네요. 그 확실히 솔직히 이렇게 옛날 감성이긴 한데 요즘 레트로가 또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리액션한 거를 보시면서 사람들이 좀 추억을 많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 노래는 사실 또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그 이제 할머니들, 베트남 할머니들 이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한번 불러드렸었어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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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기 많이 부르고 다니는. 네. 장기자랑처럼. 야, 이 정도면 너가 입은 그 저작권을 다 드린 거야. 맞아. 그리고 이 노래, 그리고 제가 가사를 잘 몰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아르바이트 같이 했던 언니가 저한테 가사 하나 알려줬었어요. 제가 맨 처음에 진짜 라이 여기까지밖에 몰랐거든요. 근데 뒤에 라이라이 나 따라해 이러면서 닝끄이 그럼 내가 따라해 닝끄이 닝붕 닝붕 우이 우이 이러면서 따라해서 그래서 이 한 소절을 외운 거예요. 아, 진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 지금도. 자, 영상 편지하러 가시죠. 언니 진짜 나 TV 나왔어. 안 깜짝이야. 네, 마무리 해보세요. 오늘 깍반 진짜 깍반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당신들 덕분에 이 영상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. 내가 여기 처음 왔던 그날, 케이트랜드 촬영 처음 하던 그날, 피디님한테 이거 찍고 싶어 했는데 피디님 몰라서 못 찍었던 그 노래를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신 덕분에 드디어 저의 꿈이었던 이 노래를 내가 리액션을 했어요. 드디어 Dreams do come true. Dreams do come true. 그래, come on you. Come on you. 자, 여러분 또 저희가 리액션 했으면 하는 뮤직비디오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 K-Trend 좋아요 and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땀삐에 땀삐에 come on you.